정부가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년에나 내주기로 하면서 면세점 업계가 요동쳤습니다. 네, 호텔 신라와 신세계, 두산 한화 갤러리아 주가가 일제히 급등한 반면에 롯데와 SK는 충격에 빠졌습니다. 이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추가할 수 있는 신규 특허 수를 발표하겠지만 타당성 검증을 거치겠다. 당국의 이런 방침에 면세점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. 오는 29일 관세청이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개수와 그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실제 특허 취득 시기는 1년가량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. 일단 관세청은 지난 2014년 외국인 관광객이 157만 명 증가했다는 점과 2015년 면세점 외국인 매출 비중이 66.5%에 이르는 점 등을 바탕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더 내주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. 다만 이 같은 분석으로 신규 특허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기준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계획입니다. 신규 면세점들의 매출 등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됐습니다. 이러한 실증 기간과 사업자 공고, 특허 심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신규 특허를 취득하기까지는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당장 롯데 면세점과 워커힐 면세점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. 이들은 각각 올해 6월 30일과 5월 16일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데 문을 닫더라도 몇 개월 정도는 직원들 월급을 주고 명품 브랜드 등 입점 업체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면서 신규 특허를 기다리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. 하지만 특허 전 승리 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데다 그 시기까지 최대 1년 이상 멀어지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습니다. 면세점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5, 6개월 정도야 버틸 수 있겠지만 아무리 롯데라 해도 손실 보전을 해주면서 1년 이상 불확실성에 투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반면 호텔 신라와 신세계, 두산,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등 경쟁 업체의 주가는 오늘 일제히 3에서 7%대 급등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.